JBC는 ENG 또는 데크와 같은 일반 프로덕션부터 소규모 방송국까지 쓸 수 있는 장비를 취급하고 있으며, 히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엔드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송국에 들어가고 있는 카메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JBC 카메라 중에서 지금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GI-HM650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카메라면서, 이거와 같은 그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서 USB 단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안정성 있게 UTP를 통한 랜선을 통해서 컴퓨터에서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과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그 핫스왑 또는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다재다능한 카메라입니다. EFP뿐만 아니라 보시면 제가 스탠다드 카메라까지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코바에서는 선보일 부분들은 슬로모션 카메라입니다. 옆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500이라는 모델이고요. SK-HD1500이고 이 모델은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EFP랑. 그러니까 EFP도 사용을 하시면서 거기서 슬로모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차 쪽에서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야구 배틀에서 스윙하는 거나 아니면은 호주에서 이제 테니스 대회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저희 히다치 카메라가 1500이라는 모델이 약 30여 대가 렌탈을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취급을 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희 슬로우모션에 대해서도 히다치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개발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카메라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기와 같은 이제 서버 부분이 같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EVS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취급하고 있는 무사시 이런 슬로우모션 컨트롤러와 서버를 같이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는 이제 무사시에서 취급하고 슬로우모션에 대한 부분은 3배속까지 가능하고요. 1080에 60i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곱하기 3, 그러니까 180i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 3배속까지 가능합니다.